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3회차 정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힘드셨다고요? 그럼 이번 시간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리랑의 참뜻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의 참뜻.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은 작가 미상의 우리나라 민요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흔히들 아리랑을 사랑에 버림받은 어느 한 맺힌 여인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로 생각하는데 아리랑이라는 민요 속에는 참 나를 깨달아 인간 완성에 이르는 기쁨을 노래한 깨달음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하죠. 아리랑의 아는 참된 나, 즉 진아를 의미하고 리는 알다, 다스리다, 통하다는 뜻이고 랑은 즐겁다, 밝다는 것으로 아리랑은 참된 나, 즉 진아를 찾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해 깨달음의 언덕으로 간다는 의미이고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곧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뜻은 진리를 외면하고 오용락을 쫓는 자는 얼마 못 가서 고통에 빠진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지요. 그럼 오늘부터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15년 5월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핑계를 대거나 남을 탓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결국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18페이지 제1장 행복으로의 동행 가운데 부처님의 마음은 못 보내에서 색신, 즉유상, 유관, 소견이요. 법신, 무일체, 상모, 능견, 해안이나 범부는 단견, 색신, 열애요. 불견, 법신, 열애니라. 색신은 곧 상이 있어 육안으로 볼 수 있으나 법신은 일체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어 능히 해안이라야 볼 수 있나니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지만 법신 열애는 보지를 못하느니라. 범부는 불상은 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못 보고 경전의 글자는 보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볼 수가 없나니라. 우리는
상황은 바꿀 수 없으니 마음을 바꾸어 편안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남편, 아내, 자식이나 세상은 바꿀 수 없으나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바꾸어 행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다음 20페이지 스스로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에서 만일 그대가 땅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진다면 친구를 의사에게 보내 친구의 팔을 치료받게 하지 않고 또한 떠밀었던 친구를 치료받게 하지도 않으며 바로 그대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하듯 우리의 인생에서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도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겠다고 각오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고 자비희사의 사무량심과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사습법을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바란다면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누구에게 빌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어하여 스스로 올바른 의지와 노력으로 만족되는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요. 좋은 것이라 해서 금방 차지하려 하거나 나쁜 것이라 해서 금방 버리려 하지 말고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거나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늘 여여한 삶으로 푸근한 행복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른불법, 바른진리,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 ARS 060-700-2037로 한번 누르시어 꿈과 희망 가득 담아주시길 기원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3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